하루가 모두 똑같이 24시간은 아니다. 눈을 감고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의 하루가 지나는 데는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가 모두 똑같이 24시간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과연 정말일까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동시에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반복되고 우리의 매일매일, 즉 하루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는 24시간, 1440분, 86,400초인데요. 이 하루가 매일매일 똑같이 24시간은 아닙니다. 바로 지구 자전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전 속도는 태양과 달의 조성력, 지구 내부 구조의 움직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0년대 이후로 수십 년간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다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은 이례적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고 합니다.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짧았던 하루는 2005년 7월 5일이었는데요. 이 기록은 지난해 무려 28번이나 깨졌습니다. 그중 가장 짧았던 하루는 2020년 7월 19일로 86,400초보다 1.460mm 빨랐습니다. 영국 국립물리학연구소 과학자 피터 휘벌리는 지구가 최근 50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돌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과학자들은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만에 가장 짧은 해가 될 것이라네요. 이렇게 자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둬도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같은 상태로 아주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다면 해가 높이 떠있는 대낮에 시계는 한밤중을 가리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윤초입니다. 예전에 윤달에 대해 알아본 적 있죠? 윤달과 비슷한 원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만든 시간체계는 천문시고 아주 정교한 원자시계로 만든 시간체계는 원자시입니다. 이 천문시와 원자시를 보완해 만든 시간체계가 협정세계시죠.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 협정세계시에 1초를 더하는 양의 윤초를, 속도가 빨라지면 협정세계시에서 1초를 빼는 음의 윤초를 시행하는데요. 1972년부터 지금까지 27번의 윤초는 모두 양의 윤초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해는 지구 자전의 속도가 빨라진 관계로 사상 처음 음의 윤초를 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네요. 윤초 시행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딱 1초뿐인데 이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15년 7월 1일에는 평일 오전 9시에 윤초가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20분 늦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2012년 호주에서는 항공사 발권 시스템이 멈추며 400여 편의 항공기가 제때 출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윤초는 원자시계와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 항공 시스템, 증권 시장 등 시간이 걸려있는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빨라진 지구 자전과 세계 시각, 과연 어떻게 될까요?